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마댁입니다. 오늘 저희 동네 올랑, 포르투갈 올랑의 어시장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자, 함께 가시죠. 자, 아침 10시의 풍경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랍니다. 성당의 측면의 모습이고요. 우리 동네 가장 중심지, 이 길 중간쯤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나오는 거고요. 국가의 상징 표시가 보이죠? 시장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탈리아인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노천 카페를 즐기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봐요. 자, 이 하얀 돌하고 검은 돌을 깔아놨는데 바닥이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이게 우리 지나가다가 보면은 요 상점인데 파키스탄인지 인디안인지 요 앞에 지금 요 상점에는 우리 한국 불닭볶음면, 예, 김치라면, 농심 김치라면, 우리 한국 라면까지 팔더라고요. 네,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이 올랑의 중심 센터. 아침 나절이라, 예, 분주히 상점들이 지금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길 한복판에 이렇게, 예, 오픈된 카페들 많고요. 또 이 포르투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콜크 나무에서 채취된 나무의 껍질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가방부터 해서 신발까지, 우리 지갑, 예, 동전 지갑, 부채, 아주 다양하게 모자까지, 예, 자연의 나무의 이 껍질, 콜크 나무의 껍질을 이용해서 만든 이게 또 이제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죠. 가든지 노천 카페예요. 바로 이 시장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예.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올랑에서 사는 사람, 포르투갈 사람도 있지만은 관광객도 상당히 많아요. 자, 올랑의 여신. 관광객들이 오면 이 여인과 꼭 사진을 같이 찍죠. 바다 갯벌에서 채취한 이런 시장 앞에, 예, 가져온 조개라든지, 지금 여기는, 예, 달팽이에요, 달팽이. 달팽이를 또 갖다가 파는 분도 계시죠. 앞에 벽돌 두 개, 양쪽, 한쪽은 야채, 한쪽은 생선, 이렇게 해서 쌍벽을 이루면서 신선한, 네, 식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파는 곳입니다. 한번 우리 어시장으로 가보죠.
갓잡은 꽁치 사르디냐. 이거는 미노네요. 미노 아도라토 도라다 아도라다 예 미노 바우 연쇼파 연어 있고요. 흑갈치 흑갈치 있고요. 여러분 개입니다. 개 개가 에 알킬로도 디시 아 12유로 저 큰 개가 지금 키로당 12유로 작은 사르디냐 작은 꽁치 조개와 홍합. 뭐 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사키오 장어가에 속하는 것 같아요. 껍질을 완전히 벗겨놨어요. 여러분 키로에 5유로 라이아라고 써있는데 예 키로에 5유로 잘라놓은 거는 키로에 6유로 여러분 명태는 말린 거고 일반적으로 지금 예 생물 동태 같아요. 생물 동태 6유로 50 코르비나 비나 요건 키로당 20유로 여러분 엄청 싸네요. 요거는 1유로 50분이 안 합니다. 등푸른 예 1유로 50 이거 사야 되겠네요. 1킬로? 플리즈? 네, 오케이. 1킬로. 퓨 그란데 포시빌레? 조금 큰 놈으로 1킬로 달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또 좋은 이유가 이렇게 다 세척까지 해줍니다. 세척까지 싹 해서 머리도 잘라주고 예 내장도 다 빼주고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냥 한번 씻어가지고 곧바로 뭐 굽든지 예 한국식으로 조림을 하든지 할 수 있죠. 오브리가다. 저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예, 요 1유로 50이라고 써 있는 거 보고 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브리가다.
알만 따로 팔기도 해요, 여러분. 알만 따로 모아놨죠? 민구화도 이것도 맛있죠, 여러분. 민구화도는 키로당 14유로. 여러분, 요거는 보고네요, 보고. 요거는 보고예요, 여러분, 보고. 쌈보 릴. 네, 요거는 문어인가요? 예. 문어 여기 폴보 문어. 예. 의외로 문어는 싸고 문어는 키로당 8유로뿐이 안 하고 여기 보시는 오징어는 또 18.50이에요. 곱빼기입니다. 네, 요 종류는 문어와 오징어의 중간 8유로 더 돌아봐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원했던 것을 지금 찾았습니다. 요 동태인지 대구인지 요거 사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으면 딱 될 것 같아요. 페스카다 라고 하는데 트레? 세이? 6유로 다른 데 한 번 더 찾아보고 오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집 싸네요, 여러분. 문어가 지금 10유로. 하고 싱싱한데 10유로뿐이 안 하네요. 한 번 더 둘러봅시다. 뚝갈치도 지금 상당히 매력이 있는 맛이 있죠. 뚝갈치. 8유로. 이렇게 완전히 예, 멸치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팔죠. 여러분, 이곳은 참치 파는 곳이에요. 참치를 저렇게 고기처럼 쓸어서 판매하는데 6유로. 이거는 참치 알입니다. 예. 알 종류들, 알 종류를 이렇게 완전히 예. 공기를 빼서 하는 거죠. 1유로짜리도 있고 2유로짜리도 있고. 예. 그다음 이건 참치알, 투나. 여러 종류들이네요. 오브리가다. 여러분, 아까 그 집에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아까보다 훨씬 큰 게 지금 1유로 50에 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kg 500g 더 달라 그랬어요. 아까 그 산 거는 그 전 만들고 생선으로 이용한 그 소금으로 절여서 전 만들고 저거는 조림해서 먹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경제적인 예 장을 봤답니다. 싸니까 여러분, 이 예, 많은 분들이 아까 그거는 다 팔렸고 예. 그 다음에 손이 엄청 빠르신 분이에요. 벌써 다 닦아서
E quanto era? Era 2 quilos. 3 euros. 3 euros? Ah, 3 euros? 3 euros? Sì. Ok. 2kg 샀습니다. 할아버님, 포르투갈 할아버님들이 지금 다 마무리할 판이에요. 키로에 1유로 50입니다. 여러분, 동계산하고, 예, 찍느라고 생선은 놔둔 거예요. 생선 잊지 말고 가져가라고. 여러분, 이거는 또 놓치면 안 되겠죠? 문어 7유로. 예. 1 kg. Grande, per favore. Aspetta, aspetta. 1 kg 207 euro, 8 euro 44. Ok. Ok, pulire. 저것도 집에서, 이 문어도 집에서 손질하기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정리를 해주셔야 저희가 요리하기 편하죠. 네. 오케이. 오브리가다. 그 어시장에서 생선 판매하는 그 시장에서 지금 이제 가야 될 곳은 바로 요 앞에 있는 똑같은 건물이에요. 한쪽은 야채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여기로 한번 포르투갈에 어떤 야채들을 팔고 있는지 온 김에 한번 또 둘러보죠. 가격은 슈퍼보다 살짝 비싸요. 근데 여기는 장점이 있다면은 모든 그 야채들이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구마 엄청 많죠. 고구마 감자 종류별로 많이 먹더라고요. 어떤 거는 슈퍼보다 훨씬 싸요. 어떤 것은 특히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곳은 훨씬 쌉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봉지 달아서 팔고 있어요. 작은 고구마.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그다음에 각종 견과류들. 고구마 빠따따 돌체, 단 감자라는 뜻인데 키로당 1유로 80. 예. 감자는 키로당 1유로. 양파 1유로 20. 요 자주색 요 마늘도 많이 먹어요. 토마토도 지금 보면은 저렇게 싱싱한 저런 토마토 슈퍼에서 보기 어렵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체리동화도 이런 것도요. 이런 거는 정말 맛있는 토마토거든요. 생강도 많이 먹습니다. 생강. 납작 복숭아 벌써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가격은 여기서 거긴 것 같아요. 오렌지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오렌지 키로에 50센트. 오렌지 키로에 50센트. 이런 거는 사야죠. 에, 시뇨라? 시뇨? 온디야. 이런 걸 사야죠.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예, 네, 1유로 50. 그래서 2유로 54. 우도. 우도. 2유로 50. 오케이, 오브리가다. 멜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겉이 파란색 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베이지색 나는 거, 다양하죠. 모양은 이쁘지 않지만은 이런 게 이제 직접 농가에서 수확한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맛있죠. 견과류들 삐리삐리. 올리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팔아요. 올리브 소금에 절인 거, 올리브 이렇게 파란 거, 아주 작은 거, 예, 절인 거를 기름에다가 버무린 거, 그 다음에 검은 올리브,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어떤 거니 맛있어? 사고 싶어도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잠깐 여기 이제 시장에 오시는 분들 잠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곳인데, 저는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유익하셨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진정한 이 사는 모습이 담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럼 바다가 보이는 이 제 뒷모습, 바로 시장 앞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다 보고, 여러분에게 이 포르투갈 사람들의 이 실제 그, 시장의 모습을 담아드리고 싶어가지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유익한 영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마셨어요. 1유로 1300, 환율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300원 조금 넘는 거죠? 예, 1400원이 안 될 거예요. 바로 커피 한잔, 이게 앉아서. 이탈리아 같으면 안에서 먹으면 얼마, 밖에서 먹으면 얼마, 이렇게 테이블 차지가 또 따로 추가가 되는데, 여기는 늘상 밖에 앉아서 노천 카페에서 마시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여기는 그래도 좀 시장이고, 예, 또 바깥에 이 바다의 모습도 보고,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밑에 있는 곳은 65cm, 70cm 이 정도인데, 여기는 한 30cm, 35cm 더 비싸다고 하면 됩니다. 1유로 줬어요, 1유로. 1유로 주고 커피 한잔 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알람 꼭 설정하셔서 제가 업로드해서 올리는 영상들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텍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